안녕하세요. 저는 70개국 일주를 한 여행 작가 권동환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된 계기는 제가 7월 4일부터 이제 LA에 도착을 해서 중앙아메리카를 드디어 일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념으로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와 또 여행에 대한 저의 가치관에 대해서 얘기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 소개를 이제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영상에서는 제가 여행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뭐 딱히 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없어서 우선 저는 지금 33살이고요. 한국에서 여행 스케치 경북 문화관광공사 미스터 멘션 그리고 경남교통방송에서 여행 작가로 국내 여행지 혹은 해외 여행지를 알리던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행 작가 일을 한지 이제 한 6년 정도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름도 여작동화라고 해서 여행 작가 이제 제 별명 동화 붙여서 이제 여작동화로 이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두려웠죠. 또 간만에 여행을 이렇게 떠나는 데다가 새로운 대륙을 간다. 또 남미, 뭐 중앙아메리카 이런 데는 전부 다 위험한 뉴스들을 너무 많이 보니까 걱정을 참 많이 했었는데, 뭐 사실 또 제가 고혈압이나 통풍이 있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조금 더 나이 들면은 이런 장기 여행, 새로운 도전을 하기가 쉽지 않겠다. 그래서 사실 떠나기 전에 그 두려움들을 극복하려고 많이 마인드셋도 많이 하고 했었는데 잘한 선택인 것 같습니다. 여행을 오게 돼서 또 새로운 문화를 접하게 되고 또 이렇게 유튜브를 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제 여행을 공유할 수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새로운 도전으로서 스스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어떤 열정을 또 활기를 가지게 된것 같습니다. 제가 유튜버를 시작하게 된 계기는 제 어떤 세 번째 책을 출판하기 위함도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랜선 여행이라는 게 활성화가 되어서 유튜브를 하지 않고서는 새로운 책을 내기가 많이 어렵더라고요. 제가 엄청나게 유명한 작가가 아닌 이상은 또 그런 부분들이 많이 어렵다 보니까 이렇게 또 유튜브라는 새로운 도전을 통해서 그 다음 스텝인 책 출판까지 이제 꿈꾸면서 여행을 이제 시작했는데요. 그래도 유튜브라는 어떤 매개체를 항상 저도 직접 보다가 직접 이렇게 해보니까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유튜버를 이제 새로 여행을 하면서 시작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점은 아마 편집을 하고 꾸준하게 업데이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유튜브 뭐 영상 편집 이런 것들을 뭐 따로 배운 적은 없어요. 이것도 제가 지금 올린 모든 영상들은 제가 편집해서 올리고 있는데 막상 이렇게 해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유튜브를 이제 시작해보니까. 그래도 이제 뭐, 또 저에게는 도전이다 보니까 하루에 이제 여행을 하고 숙소 돌아와서 4시간씩 영상을 편집하고 이렇게 업로드하는 시간을 매일 했죠. 꾸준히 1일 2영상 업로드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제 영상을 꾸준히 보시는 분이 뭐 한, 대충 제가 봤을 때는 한 20명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는 분들 위해서 이렇게 또, 중앙아메리카를 일주한 기념으로 영상을 남겼으면 좋겠다고 생각 들어서 영상을 지금 찍고 있습니다. 이제 중앙아메리카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가장 좋았던 장소는 과테말라의 아티틀란 호수. 그리고 가장 싫었던 장소는 걔한테 물렸던 온두라스의 테구시갈파. 그리고 가장 즐거웠던 순간은 여행 중에 만났던 동갑내기 친구인 숀이랑 패트릭이랑 화산에 가서 보드 타고 내려오고 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이제
중앙아메리카의 교통은 버스밖에 없는 것 같아요. 비행기도 있긴 한데 버스가 이제 가장 저렴하고 네, 또 도심대 도심으로 가다 보니까는 도착했을 때도 이동하기 쉽고 그래서 또 오히려 가장 저한테 뿌듯했던 이 여행에서 가장 뿌듯했던 게 무엇이냐 물어보면은 이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 뭐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까지 모두 버스로 이동을 했다는 게 가장 뿌듯한 것 같습니다. 사실 여행하기 전에는 와 내가 이거 버스 다 타고 이동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제 파나마까지 버스를 마지막에 17시간 반 타고 내려와서 탁 내리는데 굉장히 뿌듯하더라고요. 아 내가 이걸 했다. 여행을 한 것보다 이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왔다는 게 참 스스로에게 뿌듯했습니다. 이번 여행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아마 개한테 물렸을 때 그 순간인 것 같아요. 개한테 물려서 뭐 개한테 물린 이후부터 계속 고통스러웠던 것 같아요. 개한테 물려서 응급실도 가고 계속 코스타리카에서도 병원 가고 이제서야 지금 다 나왔습니다. 한 총 회복 기간이 한 40일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항상 개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행할 때는 이게 사실 개한테 물린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뭐 병원도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사실 보험 적용이 안 되니까 많이 비싸잖아요. 보통 이제 온두라스에서도 10만 원 썼고 코스타리카 그 라프로트나 병원에서도 10만 넘게 썼는데 와 거기 어디였지 무슨 국립병원 갔는데 드레싱 하는데 $500 달라길래 와 기겁하고 나와서 약국 가서 약 사니까 그 열 아래 그 항생제가 $60 하더라고요. 와 그래서 미쳤다 생각했었죠. 그래서 아마 이 개한테 물리고 병원 가거나 약국 갈 때가 가장 저에게는 힘든 순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만약에 제가 다시 중앙아메리카를 여행한다면 저는 아까 앞서 이제 언급했던 나라들 중에서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는 꼭 여행하고 싶습니다. 과테말라는 일단 자연도 자연이고 뭔가 진짜 푹 쉬면서 스페인어 공부 만약에 하고 싶으면은 진짜 거기서 있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코스타리카는 신혼여행 가고 싶고 그리고 니카라카는 너무 이제 동갑내기 배낭여행자들하고 만나서 여행을 해서 너무 좋은 추억을 많이 얻었던 게 가장 큰 이유기도 한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현지인들이 너무 순수해요. 뭐 이렇게 가격 같은 경우도 뭐 순수하게 그냥 진짜 있는 그대로 말하고 거짓말하는 사람 없고 오히려 오히려 유럽 같은 데 가면은 더 이런 거를 더 신경 써야 되는데 니카라카에서는 사람 때문에 현지인들 때문에 막 스트레스 받은 적이 없어서 오히려 다 솔직해서 그 부분이 참 매력적이었던 나라였던 것 같아요. 중앙아메리카를 이제 여행을 계획을 하거나 혹은 갈 사람들에게 제가 충고를 이제 좀 하자면은 겁먹을 필요 없습니다. 다 사람 사는 곳이고 오히려 제가 봤을 때 남미 그리고 유럽이 더 위험하면 더 위험했지 중앙아메리카의 온두라스를 제외하고는 그래도 다 사람 사는 동네라고 그렇게 막 너무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뉴스나 소문일 뿐 직접 보지 않고서는 판단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많이 겁먹고 많이 두려웠지만 실제로 여행을 하면서 다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용기를 내도 괜찮은 지역들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그럼 또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아, 용기는 용기인데 뭐 돈이 있어야 가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니카라과에서 40대 중반에 여행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제 20년 정도 다녔던 회사를 퇴사하고 용기를 내서 이 더 나이가 들면 안 되겠다 라고 해서 여행을 오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도 앞서 저도 이제 여행을 결심할 때 제 나이가 더 들고 하면은 몸이 더 안 좋아지고 하면 장기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이렇게 왔는데 진짜 여행을 계획하고 있으신 분이라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에콰도르 이런 데는 제가 정말 비추하는데
뭐 온두라스도 비추하는데 지금 앞서 언급했던 과테말라,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이런 곳들은 정말 한 번은 인생에 가셔도 후회 없고 또 만족할 만한 여행지가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현지인들이 가지 마라는 곳은 가면 안 돼요. 현지인들이 가지 마라는 데는 다 이유가 있더라고요. 괜히 무모한 도전을 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그래도 아무리 안전하다고 제가 말하더라도 취하는 기준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은 뭐 일단 우리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가방과 뭐 이런 어떤 자기의 물건들 그리고 신변은 스스로 보호해야 된다는 점 잊지 마시고요. 네, 이제 중앙아메리카 일주가 끝나고 남미가 시작되었는데요. 사실 걱정이 많습니다. 네. 남미는 확실히 좀 중미보다는 더 위험한 것 같습니다. 제가 딱 느낄 때도 실제로 사실 벌써 길거리에서 마약 테러를 당하고 강도들한테 마약 테러 이렇게 당하고 가방 털릴 뻔했거든요. 그래서 뭐 다행히 잘 넘어갔지만 뭐 경각심을 이제 느끼기에 충분한 사건이었죠. 남미 오자마자 있었던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이 참 많습니다. 남미 여행에 대한 지금 이 출발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그래서 이제 저는 일단은 지금 에콰도르, 콜롬비아, 그리고 아루바, 퀴라소, 토고바, 가이아나, 수리남, 그리고 브라질까지 지금 여행을 계획해놨어요. 그때 뭐 컨디션을 보고 쭉 이제 아르헨티나라든지 뭐 파라과이, 우루과이, 뭐 칠레, 볼리비아, 페루까지 가든지 한국 가든지 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미 브라질에 도착했을 때만 하더라도 제가 여행을 거의 한 네 달째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뭐 근데 큰 이변이 없다면 아마 남미까지 일주를 하고 아메리카 일주를 해야겠죠. 저는 80개국을 채워야 되니까 제 지금 목표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아야지 자유를 얻을 수 있다 라고 이제 생각하고 살죠. 그래서 보통 뭐 명품백이라든지 그런 다양한 소비를 통해서 그런 행복과 자유를 이제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어떤 물질적인 소비를 통해서 얻는 그 순간의 행복, 자유는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없는 소비는 유일하게 경험적 가치를 얻는 것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물론 뭐 롤렉스가 좋은 거 알고 뭐 명품백이 좋은 것도 알고 하지만은 저는 그런 게 없거든요. 사실 왜냐면은 물건에 대한 어떤 그 물질적인 거에 대한 행복은 아까 말씀을 드렸다시피 100% 저의 어떤 행복을 채워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행, 그리고 집필, 그리고 지금은 유튜브 이런 새로운 도전과 경험적 가치를 통해서 제 시간에 대한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유와 행복을 느끼려고 하거든요. 분명히 지금 제가 한 말에 그것도 돈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어요. 분명히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뭐 반은 맞고 반은 틀렸는 게 이 돈만 내가 있으면 내가 다 하겠다라는 건 저는 이미 핑계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도 사람인데 난 지금 이것보다 더 많은 물질적 가치를 누릴 수 있잖아요. 누군가는 그 끝없는 물질적 가치에 충족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물질적인 거에 대한 소비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죠. 다 그냥 미루고 있는 거죠.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좋은 거 알고 맛있는 거 알죠. 그래서 참 이런 어떤 행복과 자유를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이것도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고 마인드셋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구독자분들 혹은 그 뭐 제 지인들도 될 수 있고 미루고 있던 어떤 것들, 자기가 하고 싶었던 것들, 그게 막 물건 사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내가 하고 싶었던 거, 난 그림이 그리고 싶었어, 나는 음악을 배우고 싶었어. 최근에도 제가 영상 하나 봤던 게 그 개그맨 최봉원 맞나? 최봉원이었나? 그분이 아무튼 피아노가 배우고 싶다 해서 피아노를 이렇게
배우러 다니는 걸 봤어요. 더 나이가 되면 뇌가 굳어서 이 손가락이 안 움직일 것 같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젊을 때 배워야겠다 해서 그 지브리 음악 이렇게 연주하는 것도 보고 했었는데 얼마나 멋진 삶입니까? 티끌은 티끌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근데 저는 그 말을 뭐 믿지 않습니다. 티끌은 티끌 맞죠. 근데 티끌이 티끌 모아 계속 모으고 모으고 모으다 보면 산이 될 수 있어요. 분명합니다. 그거는 유튜브를 예를 들자면 영상 하나가 티끌이다면 그 영상이 100개가 되고 1000개가 되면서 알고리즘이라는 레버러지를 만나서 엄청난 큰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저는 믿거든요.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 도전을 지속할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행도 여행이지만은 지금 뭐 제가 여행 유튜버긴 하지만 그런 걸 다 떠나서 하고 싶은 게 있다면 정말 정말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무튼 지금까지 여행작가 권동환이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응원과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제 남미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안 죽고 돌아가면은 또 좋은 글로 또 다른 어떤 도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작가가 되도록 할게요.